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론가 소천TV의 김재서입니다. 오늘은 피남선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잘 안 보이네. 하지만 임금의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선량한 마음의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는 물론이고 충의를 저버린 자들과 계속 갈등의 연속이었죠. 나라의 기강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했던 인종의 큰 꿈은 사육의 눈이 먼 자들에 의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인종은 날로 쇠약해져 갔고 그의 의지는 매번 꺾이게 됩니다. 그런 인종의 곁에 하서 선생은 끝까지 군신의 의의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통달한 대학자 하서 선생도 인종의 곁을 결국 떠나야 했고 근처에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인종이 승하하자 하서 선생은 벼슬의 길을 끊고 인종과의 의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조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어떤 의의가 지켜지는 세상이었을까요?